오늘은 기관지와 폐질환 특효제로 쓰이는 배암차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암차주기는 전국의 냇가나 강가 논밭두렁, 도랑가 황폐한 땅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잎의 모습이 마치 얼굴에 난 곰보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겼다 해서 곰보배추라 하고 못난이 배추와 문디배추라 부르기도 합니다. 내한성이 좋아 추운 겨울에도 눈을 녹이고 얼굴을 내밀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설견초라 합니다. 예전에는 이상한 생김새 때문에 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겨채가는 것조차 싫어하는 잡초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맛은 매우 쓰고 매우며 성질은 서늘하고 특별히 밝혀진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비와 폐신에 들어가고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정류 등의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 전초를 여지초, 뿌리를 여지초근이라 하여 긴요한 약재로 씁니다. 약리학 실험에서는 기침과 비염 천식, 가래, 폐렴, 폐결핵의 억제작용이 밝혀져서 호흡기 및 기관지 질환 최고의 약재로 통합니다. 기관지 질환은 90% 이상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되고 추운 겨울철 유독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현재 가장 흔한 질병으로 증상이 심해지면 대부분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전환됩니다. 임상실험을 통해 배암차주기로 만성기관지염 환자 2,619명을 치료해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1치료에서는 137명이 치료가 되었고, 2치료기간에서는 541명이 완치가 되어 많은 환자들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가래와 천식으로 인해 목에서 끓는 듯한 소리가 경감이 되었고, 24시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치료 중에 특별하게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가벼운 두통과 오심 갈증, 현기증 상복부 불쾌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배암차주기는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과 폐결핵 흉막염에 적용해서 치료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폐가 안 좋은 사람이 꾸준히 먹으면 폐에 염증이 줄어들어 점점 진전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인후염과 편도염이 일어날 경우에는 효소를 만들어서 하루 한 스푼씩 꾸준히 먹으면 치료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는 3~5g을 물 1리터 조금 넘게 붓고 달여 드시면 되고 진액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한 번 더 끓여 마셔도 됩니다. 배암차주기는 차가운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냉증이 있는 분은 따뜻한 성질의 감초나 대추를 넣고 중화를 시켜 먹어도 좋습니다. 다음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서 배암차주기 추출액은 지방세포에서 분화를 억제하는 효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의 농도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축적을 없애는 잠재적인 특성으로 비만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이어트에는 배암차주기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이나 방그늘에서 2-3일 정도 자연건조시킵니다. 건조시킨 후에는 가루약이나 알약 형태로 만들어서 식전에 하루 한두 스푼씩 꿀물에 타서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곰보배추는 성질이 서늘해서 몸에 냉증이 있거나 비장과 위장이 허약한 사람은 설사와 복통이 따르기도 하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